막 굵직굵직한 회사들과 상당히 많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여기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체적인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되죠. 세력 지도에 나오는 종목들만 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손실 볼 확률을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국인인 문현우입니다. 오늘은 엔캠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캠에 대해서 재무를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이 지금 향후에 매크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알라딘 좋은 밤 구하기님, 주홍님, 김승민님, 라라민석이님, EW님, GWS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 11월 멤버십 공유 정보 MP 7.23%로 수익 실현했죠.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요. 한달 18,000원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과 여러 가지 지식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엔캠 11,900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좀 시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이다. 1조가 넘는 기업인데 매출액은 상당히 뭐 퍼포먼스 있게 좀 커졌지만 그래도 당기순이익 부분은 뭐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뒷부분에 마이너스 난 부분도 있고 여기는 상장을 했기 때문에 유보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게 상장을 하자마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BP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액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유지분 보시면은 여기 조금 이제 비켜드릴게요. 조금 비켜드리면 이렇게 오정강님이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 정도가 유통 주식으로 있겠죠. 자,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 의무 발생일 14일이고 보고 작성 기준일로 17일날 이현진님이 이렇게 장내에서 매도를 하면서 단순 투자 5% 이하로 지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시의 의무가 없겠죠. 친인척 관계로 특수관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매도를 했다. 얼마에? 평균 단가 5만 원에서 6만 원요 사이에 매도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의 특수관계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재료 및 생산설비 이렇게 보시면 전해액이 거의 100%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요 전해액의 지금 매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전분기보다 나아진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생산 실적 요거 보시면은 가동률 보세요. 가동률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80%는 되어야지 평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산업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서도 40%는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현재로서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약간은 있구나라는 거는 수가 있는 거죠. 사업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국내 부분이 이렇게 3분기에 적어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한 8천에서 7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아, 10기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여기보다도 줄어들었고. 해외가 물론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판매 경로. 주요 매출처는 배터리 제조사, 뭐, EDLC 제조업체 등이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막 굵직굵직한 회사들과 상당히 많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여기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체적인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되죠. 그리고 전액 시장 전망이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출액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는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이 처음에 이렇게 성장기를 하고 안정기를 들어갈수록 가격 자체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면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가격 출혈 경쟁을 일으켜서 도산할 기업은 도산하고 남는 기업만 살아남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중소기업까지 다 참여를 해서 요 구간을 넘어서고 요쪽에 진입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뭐 LF나 여러 가지 회사들 이제 매출 떨어진 거 보시면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기업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고 얘기하면은 차라리 현금을 보유해서 나머지 이제 회사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것 같은데 어쨌든 1,0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분기 말만 해도 한 9개월 사이에 한 300억 이상을 투자를 한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투자 전문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TDL이라고 해서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부분도 있다. 근데 여기는 한 80억 정도 넘게 되지 않죠. 이쪽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 한 30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TDL, 뭐 EDL, JR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아 이게 글쎄요 효율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유동부채라는 거는 1년 내에 어떻게든 간에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 차입금과 전환사채, 전환상환 우선주, 신주이수커프 사채, 파생상품 부채, 뭐, 요렇게 해서, 이거는 뭐 그래도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뭐 2천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전환사채도 아직 전환하지 못한 게한 600억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유동성 전환사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그런 회사인데, 요게 전환이 된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채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 대환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확실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대략적으로 봤을 때 권면전자 총액이 3,115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환사채, 인수권부사채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900억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합쳤을 때한 4천억 정도가 전환사채나 이제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의 파생사채로 들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전환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원리금이 들어오지 않고 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현금성 자산, 유동자산 이걸 갖다가 당장 현금화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채 자금이랑 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업 자체가 뭐 전해질 부분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리튬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해질 부분도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 이렇게 보시면 관계기업 이런 거 아까 보셨죠? 이거 보셨을 거고, 기타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 조합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든 다음에 광무, 바른네트워크스, 그다음 와이어트그룹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항상 아셨을 거예요. 광무와 그다음에 지금 이름을 바꿨던 중앙 DNM, 중앙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과 함께 지금 공동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리튬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유통을 해주면서 광물을 흑자 전환을 했었죠. 이 부분은 다음 회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첨단 소재를 통해서 여기 있는 EDL이라는 공동기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의 리튬염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 파트너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죠. 어쨌거나 리튬 가격 자체가 실제 가격과 예측 가격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랐어요. 22년도 4월달까지만 해도 고점을 올렸는데, 치킨 게임에서 이제 포기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리튬 가격 예측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리튬 재고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선입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 가격대 높을 때 500대에 샀으니까 지금보다는 두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되는 거겠죠. 똑같은 거예요. 리튬 회사들도 똑같은 겁니다. 리튬 회사들도 과거에는 예측치를 여기 올라가는 단가를 예상해 가지고 계획을 짰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2분의 1포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뭐 관련되어 있는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테라사이언스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과연 이 사업을 갖다가 실행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 겁니다. 상장 다 돌린 TDL 3천억 밸류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되죠. 프리 IPO에서 600에서 700억 평가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회사를 갖다가 엔캠이 35.2%에 80억을 주고 지분을 샀지만 상장은 이번에 되지 않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주당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흑자이긴 하지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캐시플로우가 항상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금 흐름성.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진정한 주가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모멘텀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일시적인 등락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주가는 역시나 변동성이 크고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 평가는 높게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분을 갖다가 많이 매도를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세력제도 이렇게 약간 요약해 놓은 걸 보시면은,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중앙첨단 소재와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에 라크나가 조합이 들어가면서 엔캠과 함께 다시 한번 리튬염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크나가 조합, 여기가 하이드로 리튬에 그죠? 하이드로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튬 포화스, 여기에서 같이 있다가 나온 그 회사이죠. 정해진 룰을 어기고
종합 해산을 하면서 청산 차익을 크게 보았다. 이 청산을 갖다가 크게 보고 넘어간 것이 테라 사이언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추정 60분을 통해서 아시게 될 거고, 추정 60분에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피디님과 함께 의논하고 자문을 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라크나가 조합이 코드네이처에도 이런 식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뭔가 이제 리튬, 그 니켈이었나요? 니켈 광산이었나 뭐 이런 쪽으로 뭐 한가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초록뱀 EN 같은 경우에는 초록뱀 미디어가 최근에 거래 정지가 되면서 ENM 역시도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년도 11월에 2차전지가 핫할 때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야 기대치를 온몸에 얻고 13만 6천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 쭉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요 사이에 전환사채를 갖다가 급격하게 발행을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4만 4,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요 단기간에 그죠? 1년 단대는 반년 만에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횡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력들과 엮이게 되면서 세력 지도 있는 종목들과 엮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슈팅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아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수 관계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보유 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이 시점에서는 팔지를 않았을까요? 시점에서 분명히 여기 이렇게 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회사 내부에 대해서 뭐든지 잘 아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금감원에서 정식적으로 조사를 했던 게가 요 KH가 들어갔고 쌍방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초록뱀도 들어가고 강종인이 들어갔던 시점이 다 요 부분인 겁니다. 요 부분. 9월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아 강종현이 9월달에 이게 딱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나머지들 어떤 세력에 또 놀아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종현이 어떻게 보면 박민영의 애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어제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받고 빠지니까 최대 주주들 내부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고 좋은 기업임에는 분명하나 옆에 있는 회사들이 사실상 누가 봐도 사업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부분이 오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경영진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판단을 하시면서 사업보고서 나올 시간이 1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120일이 남는 동안 이제 또 거래정지나 여러가지 기타 여러 이슈들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선택이 힘드신 주식 초보분들은 그냥 구글 멤버십 이거 18,000원짜리라도 가입을 하셔서 저에게 공유 종목 받으시고 수익 내시는 게 차라리 적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